안녕하세요. 내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촬영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반 촬영에서 꼭 알아두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스트 PA입니다. 자, 체스트 PA는 가급적이면 이렉트 포지션, 선자세로 촬영을 해야겠죠? 선자세로. 다음은 원거리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 심장 음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거리 촬영을 해야 되고요. 자, 중심 액션은 렁. 허파를 볼 때는 T4 레벨로 깊은 들숨. 깊이 들이마셔야지 폐가 충분히 확장되겠죠. 그다음에 하트. 자, 심장을 볼 때는 좀더 아래쪽 부분인 T6번 정도. 그래서 호흡은 평상 들숨. 이 가로막이 숨을 들이마시면 낮은 위치로 이동하는데 깊이 들이마시면 쭉 늘어나겠죠. 그러면 심장도 축 늘어지겠죠. 그래서 이 가로막이 낮은 위치로 이동을 하지만 이 심장의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흡은 평상 들숨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 있죠. 고관절압 촬영. 실제로 그 허파 뒤에 음영에서 이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허파는 근데 심장 음영이 가려서 심장 뒤쪽에 있는 허파의 부분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 심장 뒤쪽에 숨어 있는 즉 가려진 부분의 허파까지 관찰하기 위해서 이 고관절압 촬영을 하게 됩니다. 고관절압 촬영은 주로 120kV 이상이겠죠. 그래서 고관절압 촬영은 심장 뒤쪽에 있는 허파의 병변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 체스트 피에에서 날숨과 들숨 이두 번의 촬영을 하는 이유입니다. 즉, 공기 가슴증. 허파 안에는 기운을 보기 위한 촬영법이죠. 들숨과 날숨. 그리고 어떤 이물의 위치. 가로막 쪽에 있다거나 아니면 가로막 근방에 있을 때이 가로막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물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지 움직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이물이 이 허파 내에 있는지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물 위치 확인. 가로막이 이 들숨과 날숨 때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한쪽만 움직여요. 아니면 고정돼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가로막의 탈선이나 고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숨과 들숨을 촬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테라 데쿠비터스 촬영인데요. 자, 옆으로 누운 촬영입니다. 그래서 촬영은 주로 가슴우리, 이 흉곽 내 수면상을 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기웅, 이 경미한 공기 가슴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수면상은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슴 안에 수면상을 볼 때는 검사책을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눕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기는 위로 뜨기 때문에 공기를 즉 기웅을 검사할 때는 검사책을 위로 해서 누워서 검사한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물은 하얗게 보이겠죠. 불투명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서 이 하살표는 지금 현재 이 수면상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누웠기 때문에 레프트 나테랄 데큐비터스. 바닥에 대고 누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겠죠.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그래서 왼쪽을 이 바닥에 대가 놓았기 때문에 레프트 라테랄 데큐피터스. 자, 다음은 흉골 즉 스터눔 라테랄 촬영입니다. 이 해박적 구조 반드시 해보시라겠죠. 여기 목뱀, 목 아래 뱀이죠. 목장뼈 자루. 복장뼈 각, 복장뼈 몸통, 그다음에 이 칼돌기 회복적 구조를 외우시고요.
자, 스톤홈은 학대를 감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거리 촬영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 원거리 촬영 두개 나왔습니다. 체스트페이하고 스톤홈 나테랄 촬영. 자, 다음은 그 스톤홈 오블릭입니다. 자, 오블릭의 자세에서는 RAO 포지션 시작합니다. RAO 포지션. 왜냐하면 이 심장 음영 안에 스톤홈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측 사방향 촬영, 즉 RAO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촬영 거리는 이 근접 촬영을 합니다. 근접 촬영하는 이유는 RAO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등쪽, 즉 후측에 있는 갈비뼈를 확대시켜서 흐리게 함으로써 이 복장뼈와 중복됐을 때좀 선회하게 보인다고 하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후측 갈비뼈가 확대되어서 이 복장뼈가 잘 묘사될 수 있도록 근접 촬영을 합니다. 자, 나트라는 원골 촬영, 오블릭은 근접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브도멘인데요. 자, 이렉트. 자, 대주도보다는 관용도가 넓은 영상을 만들도록 조사 조건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선 자세에서 이렉트에서는 반드시 이 가로막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가로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복부 영역을 보기 때문에 숨을 내쉬어야지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복부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호흡은 날숨으로 합니다. 깊은 날숨. 서서 촬영하기 때문에 이 내장 하수증 환자와 어떤 공기와 삼출물의 높이를 평가할 때 검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슈파인입니다. 슈파인. 뭐 캡이라고도 부르긴 부르는데요. 주로 슈파인. 자, 이 슈파인에서는 이 두동결합, 즉 치교결합, 여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 자, 이렉트에서는 가로막이 포함되고 슈파인에서는 이 두동결합이 반드시 포함되고 마찬가지 호흡은 호기, 날숨 후에 촬영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쪽에 콩팥의 음영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광의 음영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요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요관, 저는 보이는 이것은 허리근입니다. 소아스 머슬이죠. 허리근입니다. 요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박죽 구조에서요. 다음 이제 스컬 부분인데요. 자, 기준 점과 기준 선, 기준 점을 이은 선들이 기준 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기준 점이 있습니다. 크라벨라 아니면 네이션, 아켄션, 그다음에 EAM. 주로 EAM에 이렇게 하나씩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라벨라와 EAM을 이은 선을 GML이라고요. 그리고 이 네이션, 네이션과 이은 선을 OML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GML과 OML의 각도 차이는 7도랍니다. 7도. 아니, 8도. 말씀 잘못 드렸네요. 8도. 그리고 OML과 이눈확 아래 모서리하고 이은 선을 7도. 그래서 결국은 이 GML과 IOML의 각도 차이는 15도가 되겠죠. 예, 15도 차이. 그래서 이 스크롤에서는 기준선이 주로 많이 언급되는데, 자, OML을 기준선으로 하는 경우는 정정면 자세 또는 정후면 자세, 트루 AP 또는 트루 PA죠. 뭐 트루 AP라고 하면 되겠죠. 네. 트루 AP 자세는 무조건 기준선은 무조건 OML이다. 그리고 라테랄과 오블릭에서는 무조건 기준선은 IOML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아닌 부분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정면 자세, 후면 자세를 취했는데, 즉 OML 기준선을 쓰지 않고 IOM을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하 안하열, 즉 아래 눈앞 틈새를 검사할 때 또는 모디파이 워터스라고 해서, 자, 워터스 변법으로 이 얼굴뼈를 관찰할 때 이때 기준선은
IOML입니다. 그리고 나트랄이나 오블릭에서 IOML을 쓰지 않고 AML 쓰는 경우죠. AML. 어떤 해박적 구조 때문에 이제 AML을 쓸 수밖에 없죠. 자,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니즈법. 이 시각신경 구멍을 보기 위해서 기준선은 AML을 사용한다. 굳이 뭐 이렇게 TM조인트 보는 라우법과 같은 자세에서도 마찬가지 AML 쓰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니즈법에서 AML을 사용하고 있다. 스컬피에서 일반적인 검사에서 기준선은 무조건 이건 OML이겠죠? OML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준선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OML이고, 자, 발쪽으로 15도 입사를 하게 됩니다. 즉, 네이션을 입사하겠죠? 정중심이 네이션이니까요. 반대로 여기 이마뼈만 볼 때는 이마뼈에 수직 입사하겠죠? 예. 자, 위 눈앞 틈새 볼 때는 이 눈앞 위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쪽으로 해야지 이 인후 틈새가 오비트 내에 들어오겠죠. 이게 안쪽으로. 그래서 발쪽으로 20에서 25도를 입사하고요. 자, 발쪽으로 15도 정도 입사하기 때문에 이쪽에 관상봉합이 보이고, 예, 밑에 아주 시업봉합이 보입니다. 이렇게. 관상봉합이 더 위쪽으로 나타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스컬 AB 엑시알인데, 타운스 또는 그라스웨이퍼라고 칭하는데, 마찬가지 기준선 5mm인데, OM에 대해서 발쪽으로 30도를 입사합니다. 이마 통해서 뒤통수 뼈를 통해로 나가겠죠. 예.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큰 구멍 안에 안장 등과 즉 도슴셀라 예. 그리고 뒷침대 돌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스컬 PA 엑시알에서는 리버스 타운스 또는 하스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AP 상태에서 발쪽으로 각도 주점 30도지만 이 리버스 타운스 예, 하스법 같이 역으로 엎드려서 머리 쪽으로 각도 줄 때는 30도가 아닌 25도를 입사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AP 촬영해야겠죠. 왜냐하면 검사 부위가 필면에 밀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두 개의 처분입니다. 예, 슐러법이죠, 슐러법. 주로 슐러법. 자, 슐러법에서는 뭐 SV, VS 이 방법이 있는데, 자, 머리에서 발쪽으로 입사할 거냐, 턱에서 머리 쪽으로 입사할 거냐, 주로 턱에서 머리 쪽으로 갈수 있게끔 하겠죠, SV. 자, 가운데 중심이 나비부도 보이고요, 여기 나농구멍, 나농공이죠. 내막 동맥구멍도 보이고요. 여기 어둠투트 프로세스 이큰 구멍 같이 안에 보이겠죠. 치아 돌기도 보입니다. 자, 다음은 터키안입니다. 셀라투시카. 자, 셀라투시카 해박적 구조를 보면 앞침대 돌기, 뒷침대 돌기. 예, 약간 침대 형태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앞침대 돌기, 뒤침대 돌기. 그리고 나비굴이 그 아래쪽 보이고요. 자, 타운스같이 큰 구멍 안에 이렇게 안장 등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뒤침대 돌기도 보이고요. 자, 터키안을 관찰할 때는 정측면 자세를 취해야겠죠. 딱 그야 겹쳐 보이죠. 정측면 자세. 그래서 기준선은 당연히 IOM이 되겠죠. 다음 니즈법입니다. 니즈법은 사이 방향인데 IOM이 아니라 AM을 쓴다 했죠? 예. 반드시 양측 비교 검사를 해야 되고요. 자, 시각 신경 구멍은 이 오비트 내에 아래쪽 바깥쪽에 보입니다. 사등분 했을 때 예. 아래쪽 바깥쪽에 보입니다. 이렇게 4분점에 그래서 프론 상태에서 검사측이 필립면에 밀착이 되게 합니다. 당연히 슈파인에서는 반대니까 검사측이 필립면에 들어줘야겠죠. 자, 근데 기본 검사는 이 안아의 피폭을 방지하고 검사면을 필립면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프롬 포지션을 취해야겠죠. 자, MSP가 필립면과 53도입니다. 또는 MSP가 필립면과 53도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37도 회전시키겠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MSP가 필면과 53도가 됩니다. 자, 이 부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니즈법은 국가 혹시 주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들 반드시 영상도 눈에 익혀야겠죠? 다음에 PNS입니다. 예, 코어 격굴 촬영. 자, 코어 격굴에 대한 영상은 국가고시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자, 나탈에서는 이제 이마굴도 보이고요. 이게 벌지굴도 보이고, 다음에 이턱굴도 보이고, 이 나비굴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 눈 모서리 뒤로 1.3cm 부분에 수직 입사를 하고, 예. 뭐 수술장 개체 같은 당연히 옹골 촬영해야겠죠. 실제 크기로 보여야 되니까요. 자, 이것은 약간 말장난인데, 코어 격굴의 네 개의 코어 격굴이 전후, 맞죠? 앞과 뒤, 그다음 상하, 좌우는 안 보이죠? 그래서 전후와 상하, 그리고 인접된 장기와의 관계를 보는 거고, 주로 이마뼈의 외판의 두께가 잘 보이죠, 여기. 그리고 나비굴이 중요하겠죠? 나비굴 잘 보이니까요. 실제 나비굴을 보기 위한 촬영법이 또 많이 나타나겠죠, 여기서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요. 콰르데리입니다. 자, 이마굴 보이고, 벌칙굴 잘 보이죠? 그래서 아이 OML을 할 때는 8도, OML 할 때는 15도, GML 할 때는 23도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8도 차이, 7도 차이죠. 예. 다음은 이제 오터스입니다. 자, 오터스에서는 여기서 원형 구멍도 보이긴 보이지만 이토골이 주로 관찰 보이겠죠. 그래서 이 OML이 필립면과 37도가 되게 한다. 네, 37도. 그래서 아켄션에 수직 입사하게 된다. 보통 AML이 필립면에 수직 입사하게끔 맞추면, 예, 보통 37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토크를 보는데, 이토크 보면 이게 에어플로 레벨이 확인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PNS 촬영은 반드시 서거나 앉은 자세, 즉, 이렉트 포지션을 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렉트. 나테라이든, 칼데리든, 오터스 간에 반드시 이렉트 포지션을 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슐러법, 아까 나왔었죠? 이 나비굴을 볼수 있는 방법. 또는 워터스처럼 촬영하는데 입을 아하고 벌리고 촬영하는 방법. 피리에법. 예. 즉, 나비굴을 관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비굴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나테랄, 슐러법, 피리에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스토이드 에어셀을 관찰할 수 있는 라우법입니다. 라우법은 이중각도 줄수 있는데 이중각도 주다 보면 이 크로스 그리드가 없기 때문에 컷오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단일 각도법으로, 즉 X선관으로 각도 주고 머리 쪽이냐 발 쪽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머리를 회전시켜서 각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반쯤 엎드린 자세에서 MSP가 필면과 15도가 되게 한다. 그리고 각도는 발 쪽으로 15도로 입사한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페트러스 포션 해가지고 추체부를 보는 촬영법도 있죠. 이렇게 메이어법이나 스탠버스, 아세린법, 여러가지 발디니법, 하스법, 이렇게 피액션. 이 부분들은 거의 타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오비타는 것은 피해로 각도 주고 이 오비트 쪽만 검사하는 건데, 이건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 영에서 많이 촬영합니다. 자, 국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메이어와 스탠버스. 자, 메이어법은 슈파인 자세에서, 자, 검사 측으로, 예, 머리를 회전시켜서 MSP가 45도가 되게 하고, 당연히 중심 X선은 발 쪽으로 45도로 입사합니다. 그래서 45, 45겠죠. 예.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스탠버스. 자, 엎드립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귀 뒤에 만져보시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 마스토이드 팁인데요. 이 팁이라고 합니다. 팁. 이 팁을 관찰하기 위해서 엎드린 자세에서, 예,
MSP가 필립면과 45도가 되게끔 머리를 회전시켜야겠죠. 예. 그래서 이 검사측이 필립면에 가까워질수록 머리를 회전시키고 머리 쪽으로 12도를 입사하게 되면 이 스탠버스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스파인입니다. 자, C스파인은 C스파인 1번, 2번이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이 하악골에 가려서 잘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자, 이럴 때는 최대한 머리 쪽으로 15에서 20도 정도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과 7번까지 관찰되고요. 그다음에 나트랄은 약핸디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필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원거리 촬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원거리 촬영. 첫 번째는 체스트 PA, 두 번째는 스톤은 나트랄, 이번에 세 번째는 C스파인 나트랄이 되겠습니다. 자, C스파인 나트랄에서는 이거 보면 이 추광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척추사의 구멍이 보이질 않죠. 예. 그래서 이 척추사의 구멍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래서 C스파인 나트랄에서는 7개의 C스파인을 관찰하게 해서 턱을 살짝 들어줍니다. 그래야지 1번과 2번을 가리지 않겠죠. 자, 1번과 2번을 관찰하게 해서 이 오토넬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래턱을, 즉 하악골을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추익 모션, 저작 운동이죠. 이 껌을 씹는 것처럼 이 저작 운동을 함으로써 이 움직이는 이 아래턱이 흐려 보이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관찰할 수 있게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C스파인의 전체를 볼수 있는 C스파인 AP 촬영법입니다. 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척추사의 구멍, 예, 추광공 관찰이 안 된다겠죠, 나타나서는. 그래서 보시면 어블리게에서 이렇게 척추사의 구멍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자, 이 왼쪽에 척추사의 구멍을 관찰할 때는 오른쪽으로, 즉 RPO 자세를 취하면 왼쪽, LPO 자세를 취하면 오른쪽에 척추사의 구멍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국가고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고, 이 척추사의 구멍은 약간 아래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머리 쪽으로 10에서 20도 입사를 하고, 만약에 PA 촬영을 한다면 당연히 발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은 이제 C스파 나트랄에서 간혹 C7번과 T1번과 2번까지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 필름 측에 팔을 머리로 올리고 필름에서 떨어진 팔을 아래로 처지게끔 한 다음에 수직 입사하면 7번과 T12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걸 트위닝법 또는 스위밍법이란다. 수영하는 자세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 C스파인에서는 C12가 문제죠. 하나 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C1과 2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오토넬로법도 있지만 애틀라스 액시스, 예, C12를 보기 위해서는 오픈 마우스 촬영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입을 벌려서 상 절지와 이 유향돌기 처음에 있는 선을 필름면에 수직이 되게끔, 또는 푸츠법이라고 해서 이 C2, 오니언인 C2, 오돔토이드 프로세스를 보기 위해서 큰 구멍 사이로 나타날 수 있게끔 촬영하는 방법도 있죠. 자, T스파인 AP입니다, 이번에는. 자, 일정한 사진 정도 위해서 힐 이펙트 효과. 예, 힐 이펙트를 이용하는 거죠. 양극이 상부 쪽으로, 음극이 하부 쪽으로 갈수 있게끔 촬영해서
일정한 사진 동도를 얻게 한 거죠. 그래서 척추만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T스파인이나 L스파인이나 마찬가지 무릎을 세워야겠죠. 당연히 폐의 음영이 이 스파인을 가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흡은 심호흡기법입니다. 자, 나트랑도 마찬가지 이 심장을 실물 크기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주로 사람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레프트 나트랄로 촬영해야겠죠. 예. 자, T스파인 나트랄은 C스파인 나트랄과 틀리게 T에서는 이렇게 척추 사이 구멍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L스파인에서도 마찬가지 나트랄에서는 척추 사이 구멍이 관찰이 가능하지만 C스파인에서는 오블릭 촬영에서 척추 사이 구멍을 관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엘스파는 마찬가지 이렇게 무릎 세우겠죠. 네. 자, 엘스파 나탈에서는 마찬가지 심호흡인데 이 스파인이 평행이 아닌 경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 신체에 비례해서 이 골반이 좀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골반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발 쪽으로 5도, 여자 같은 경우는 발 쪽으로 8도를 주고 입사하게 되면 이 척추 사이 공간도 잘 보이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척추의 돌기 관절을 관찰할 때 검사하는 건데 오블릭이죠. 예, 스코티 도그 사인이라고 하죠. 예, 스코티 도그 사인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L스파인에 오블릭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개귀 같은 경우는 이게 위 관절 돌기, 개 앞발 같은 경우는 아래 관절 돌기, 이개눈 같은 경우는 이 고리뿌리 또는 추궁근, 페디큐리아 부르죠. 그다음에 개목 같은 경우는 이 관절 사이 부분이라고 하고 개몸 같은 경우는 이 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코티 독사인도 국가고시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숄더죠. 예, 숄더의 회복적 구조. 예,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잘 알고 계시고 예, 큰 결절과 작은 결절. 그다음에 이 봉우리가 있고 AC 조인트가 있다. 이 라우렌스에서 이 흉곽을 통해서 이팔뼈의 이외과 목까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아까 C스파인의 스위밍법하고는 반대입니다. 이번엔 반대쪽 팔을 들어 올리고 검사측을 필리면에 밀착시켜서 팔을 내려야겠죠. 네. 이제 피스크펍이라 하는데 큰 결절. 주 바깥쪽입니다. 작은 결절, 예. 그래서 가운데 고랑이 있겠죠? 이 고랑을 결절 사이 고랑, 이제 구용어로는 이두근구라고 합니다. 이쪽에 이제 부리돌기도 보이죠? 피스크법. 네, 관절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분리시켜서 보이기 위해서는 이 숄더 AP보다는 이 검사측, 이것은 네프트를 검사하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조금 더 몸을 회전시키고 팔을 약간 외전시키면 이 관절와가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스트레스뷰죠. 스트레스뷰. 피어슨법이라는데 스트레스뷰죠. 양쪽 손목에 어떤 모래주머니라든지 아령 이 물체를 달고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이 관절의 탈구나든지 아니면 분리증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관찰할 수 있겠죠. 예, 스트레스뷰입니다. 피어슨법. 양측 비교 검사해야겠죠. 야, AC 조인트를 보기 위한 촬영법. 그다음에 이 SC 조인트를 보기 위한 촬영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주로 이제 홉스뷰라고도 말하는데 홉스뷰에서는 AC 조인트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 SC 조인트를 보기 위해서 이 홉스뷰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스카플라 Y 촬영인데 예상되는 이 어깨 관절 이 탈구 검사할 때 미리 합니다. 그래서 전방 탈구에서는 이 상한 골두가 부리돌기 밑에 있고 후방 탈구에서는 이 봉우리 아래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방 탈구에서는 부리돌기 후방 탈구에서는 이 견봉, 예, 봉우리 쪽으로 나타난다. 다음 골반입니다.
자, 펠비스 AP 액셜인데, 액셜 때문에 머리 쪽, 발 쪽으로 들어가는지 아직 모릅니다. 예. 네, 여기서는 아웃넷이라고, 아웃넷이라고 하죠. 자, 머리 쪽으로 25도에서 40도 입사를 하는데, 예, 골반 강에서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법이요, 테일러법. 테일러법.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두둔결합이 자세히 잘 보이죠? 예. 자, 이번엔 반대로 발 쪽으로, 골반강 쪽으로 입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 쪽으로 30도입니다. 골반강 안으로 들어간다 해서 인넷이라고 합니다. 인넷. 예. 쿠츠만법, 닐레인필드법.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래서 이 닐레인필드 쿠츠만법, 인넷. 예. 이것은 발 쪽으로 30도 입사를 한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일러법은 머리 쪽으로 아웃넷이라고 부르는데 머리 쪽으로 25에서 40도를 입사한다. 이두 가지 거의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상지입니다. 자, 핸드 PA 있고 오블릭 있는데 주로 오블릭에서는 이 병력적 상태, 즉 골절에 검사할 때이 오블릭 촬영을 하게 되죠. 나테랄입니다. 나테랄에서는 익스텐션, 손가락을 편 상태죠. 이물이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 AP나 PA상에서 어떤 이물이 측정됐는데 손바닥 쪽이냐, 손등 쪽이냐를 보기 위해서 이 익스텐션,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플렉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구부리겠죠. 그러면서 일종의 이 손허리뼈 중속을, 이 손허리뼈 쪽에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골절이 있다면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전방 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이 앞쪽이니까 손바닥 쪽이 전방, 손등 쪽이 회복적 자세로 뒤쪽이니까 후방이 합니다. 이 편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플렉션, 손가락을 굴곡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핸드 AP 오블릭이죠. 자, 노가드법이란다. 볼 캐처법. 그 누마티성 관절염을 보기 위한 촬영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도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증감지를 사용하더라도 밀입자형 증감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필요한 대조들을 얻기 위해서는 관전압을 낮게 사용한다. 네, 이게 노가드법 촬영법의 기본입니다. 리스트 PA 오블릭이죠. 예. 손목의 외측, 외측에 있습니다. 외측, 외측 뭐이 엄지 쪽이겠죠. 회복 자세니까요. 손목 그이 손배뼈, 이 손배뼈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PA 오블릭 검사하고 반대로 AP 오블릭은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 콩알뼈가 잘 보이겠죠. 주로 이제 손쪽을 말할 때 손바닥이 앞쪽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배뼈를 관찰하는 스카포이드죠. 자, 스트레처법이 있습니다. 그 손배뼈를 보기 위해서는 카세트가 지면에서 20도 경사지게 하거나 아니면 이 반드시 한 상태에서 이 높이 쪽으로 해서 중심에서를 20도 입사함으로써 이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처법입니다. 실제로 스카포이드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게이 스트레처법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카팔 캐널, 이 손목구를 관찰하는 건데 이 콩알뼈와 예, 이 갈고리뼈 갈고리가 잘 나타날 수 있게끔 검사하는데 이 콩알뼈가 여기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카팔 캐널 또는 다른 말로 가이노 하트법이나 가이노 하트법, 예,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카팔 브릿지, 이 공상 형태죠. 예, 그래서 이 손배뼈의 골절, 이 반달뼈의 탈구, 아니면 손등 쪽에 있는 이 석회와 이물 또는 이 세편 골절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 카팔 브릿지, 이 수근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칼카우니스 액셜 있죠. 자, 머리 쪽으로 40도 입사합니다. 자, 이건 탄젠셜이라고도 말하겠는데 원칙은 액셜 촬영이죠. 액셜. 제가 일반 촬영 설명할 때 탄젠셜하고 액셜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다시 그쪽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이 탄젠셜과 액셜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목말 및 관절을 관찰한 건데, 이 상하 촬영도 있지만 이 프로댄스가 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자, 분쇄 골절의 유무에 있어서 이 발목뼈 굴이 잘 나타나게 보입니다. 예, 뭐 45, 25, 35 이런 식으로 각도로 조합을 촬영하는데, 이 분쇄 골절을 보기 위해서 이 종골의 후방 관절면 보이겠죠? 그래서 프로댄스법. 그래도 주로 국가고시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니 웨이트 베어링. 예, 무릎 관절 평가. 자, 손에서는 관절을 볼 때, 누마티성 관절을 볼 때는 이 볼캐처법, 노가드법이라 있었죠. 자, 무릎에서는 이 선자세, 웨이트 베어링, 체중을 싣고 선자세에서 촬영하는 건데, 이 무릎 관절력 평가하고 아니면 하지에 내반이나 외반의 기형이나 아니면 인공관절 하는 경우, 예, 수술 전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선자세. 제가 다음 자, 니 AP인데, 일반적인 겸사에서는 수직 입사하지만 이 관절강을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자, 머리 쪽에서 5도 내지 7도 입사합니다. 왜냐면 이 일단 허벅지가 더 굵기 때문에, 그리고 종아리가 더 가늘기 때문에 각도가 들어가면, 수직 입사하게 되면 이 관절강이 가리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가 있고 종아리가 있다면, 가늘기 때문에 이 수직 입사보다는 머리 쪽으로 이렇게 입사를 해야지 이 부분이 분리돼서 볼수 있겠죠. 자, 다음은 니 나트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니 측과 애 측인데,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필름에서 떨어진 쪽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릎의 안쪽이겠죠. 이게 필름에서 떨어진 쪽이, 그럼 확대됩니다. 그러면 관절강이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머리 쪽으로 5도 정도 입사해서 이 관절강을 잘 구분될 수 있게끔, 예, 이게 나타나겠죠. 그 무릎을 굴곡시킬 때는 보통 20에서 30도 정도 굴곡시키는데, 이것은 근육이 이완되고 관절강의 용격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무릎을 20에서 30도 굴곡시키고, 혹시나 어떤 골절이나 있을 때는 당연히 10도 이상 굴곡시켜서는 안 되겠죠. 다음은 이제 실개의 골, 즉 무릎뼈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자, 휴그스톤법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세테그스트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엎드린 자세나 바로 누워서 카세트를 두고 촬영하나, 이제 같은 영상이 나오니까요. 자, 이런 촬영법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과관아, 즉 융기 사이 오목을 관찰하는 방법인데, 분명 니 AP하고는 영상이 다릅니다. 예. 가령 이 영상이 뭐냐 하면 융기 사이 오목 촬영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 AP다 하시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홀룸 브리드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캠프 콘벤트리법이 있고, 공명 카세트 사용하는 백클랩법이 있고요. 저희가 보면 거의 다 TBI 직각으로 입사하고 있죠. 그래서 융기 사이 오목이 관찰되면서, 자, 무릎의 안쪽으로는 안쪽 정강뼈 가시, 그다음에 가쪽 바깥쪽이죠. 가쪽 정강뼈 가시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촬영 명칭들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법입니다. 자, 발구스. 발구스는 방향 개념이라 있죠. 예, 발우수가 있고. 발구스니까 바깥쪽으로 벌리는 소리겠죠. 이 하지를 바깥쪽으로 벌리는 소리입니다. 자, 바깥쪽으로 벌리면 당연히 내측이 열려 보이겠죠. 자, 바깥쪽으로 열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 이 발목 쪽이죠.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내측이 열려 보이겠죠. 내측 인대에 어떤 그 인저리, 즉뭐 이렇게 절단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관찰하기 위해서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발우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발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는 거죠. 발우수. 그럼 외측이 열려 보이겠죠. 이렇게 외측이 열려 보이게서 안쪽을, 발 아래쪽을 안쪽으로 모으거나 아니면 발을 무릎을 묶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주는 경우겠죠. 자, 발구스는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 있고요. 자, 바루스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줍니다. 반대 방향이죠. 예, 그래서 내측과 외측이 서로 각각 열려 보이게끔 하는 검사 방법, 니스테스 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니스테스인데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드라우 뷰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십자인대가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그 다음에 후방 십자인대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겨보죠. 이게 끊어졌다 하면 쉽게 당겨지겠죠. 반대로 이 후방 십자인대를 보기 위해서는 뒤로 밀어보겠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끊어졌다 하면 쉽게 밀려가겠죠. 예. 그래서 안트 드라우, 포스트 드라우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를 같이 관찰할 수 있고, 아까 바루스, 발구스는 내측과 예측 인대를 관찰할 수 있게끔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촬영에 대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꼭 잊어먹지 마시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한번 봐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